다른 정당 소속 의원 13명이 탈당과 함께 자유한국당 입당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보수 대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승리를 위해 보수가 대통합해야 합니다. 유승민 다른 정당 후보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다며 여전히 완주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다른 정당의 내부는 유 후보의 완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우선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보수층을 폭넓게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 정당 의원의 합류는 TK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 그리고 바른 정당의 비교적 기대감이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지지층의 흡수가 일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의 지지표가 홍 후보로 직결되기에는 보수 내 이념적 간극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탈당이 전체 선거 판세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인 대구 경북의 선택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